이렇게 헬로우키티라는 이 고양이 캐릭터가 자 말립니다. 우와 대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팬케이TV의 팬케이입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팬케이크 아트를 만들어서 철판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어볼텐데요. 오늘은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핫도그 철판 아이스크림, 빼빼로 철판 아이스크림 제가 개발한 거 그거를 곁들여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만들어볼 캐릭터는 바로 이렇게 헬로우키티라는 이 고양이 캐릭터가 맞죠? 고양이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팬케이크 아트도 보여드리고 핫도그처럼 생긴 철판 아이스크림도 만들어지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볼게요. 자 여러분들 완성되었습니다. 그러면 집게로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.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헬로우키티 팬케이크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런데 너무 많이 구워서 다리 부분 있죠? 이 부분이 조금 탔어요. 빵이 조금 타서 아,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쁘게 헬로우키티를 만들어 봤습니다. 자 뒷부분 익히고 철판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헬로우키티 팬케이크 아트를 만들어봤습니다. 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좀 닮았나요? 살짝 다리 부분이 타서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봤으니까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도 이 롤리폴을 놔두고 핫도그 모양의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게요. 헬로우키티니까 분홍색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딸기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이용해서 말이죠. 자, 이렇게 핀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. 얼기 전에 자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바로 말아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천천히 자 말립니다. 우와 대박 여러분들 여기다가 살짝 끈적거려서 아 뭔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핫도그 같은 게 철판 아이스크림 손잡이 부분이 좀 작은데 그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을 했습니다. 자 여러분 그릇에 이렇게 헬로우키티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 철판 아이스크림 이걸 옆에 놔두고 여기다가 초코 시럽 뿌렸던 거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렸습니다. 자 짜잔 알록달록한 헬로우키티 팬케이크 아트랑 철판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개발한 핫도그 모양의 철판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봤습니다. 그러면 앞에 있는 화면을 켜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헬로우키티랑 핫도그 모양의 철판 아이스크림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.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. 안에 가자. 초코시럽의 그 달달함
그리고 위에 뿌려져 있는 스플랜트? 스플랜트 이것도 굉장히 맛있고.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캐릭터에 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헬로키티 팬케이크 카트를 만들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가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단 댓글에 캐릭터를 신청해주시면 제가 꼭 무조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때까지 만들었던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신청을 해주시면 그 캐릭터의 순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 캐릭터가 이렇게 팬케이크 아트로 탄생되는 날이 무조건 올 겁니다.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댓글에 캐릭터를 신청해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추천 영상과 제 얼굴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끝!